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풀이 뒷부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화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조직화 뭐예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조직화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직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임을 조직하는 것, 간단한 개념이죠. 조직화라는 것은 모임을 조직하는 것을 조직화라 그런다. 여러분들 모임을 조직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예요? 주민 참여들을 우리가 독려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있어야만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조직 이르겠죠.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급한 문제. 자,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과 목표는 시급한 문제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리고 시급한데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안 모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면서 실행 가능한 내용을 포함한다. 내용 기억하세요. 시급하면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할 때에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대립을 의도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시험 지문에 나옵니다. 갈등과 대립을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뭐에서? 조직화의 기술에서 그렇게 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운영한다. 자,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사회복지 조직의 어떤 목표, 그죠? 시급한 문제라든지 이거 달성이 목표잖아요?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그죠? 자신들의 문제를, 시급한 문제,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을 축소시킨다. 앞부분까지 맞아요.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거 조직화해서 결국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거 맞습니다. 강화를 위해 오케이.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 상당히 중요하죠. 거버넌스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민관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하려 그러면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한데 거기에 누구도 포함된다? 당연히 관, 행정도 포함될 때에 오히려 지역사회복지는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을 축소시킨다가 아니라 확대시킨다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체크해 주시고요. 6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 욕구사정방법. 욕구사정방법은 상당히 자주 나오죠.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라 그러면 어떠한 과정이 있죠? 네,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정이죠. 사정에는 욕구사정과 자원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욕구사정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전문가의 패널. 정답 나왔죠. 전문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욕구사정에서 뭐예요? 델파이죠. 델파이. 델파이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전문가에게 뭐예요? 메일이라든지 우편을 통해서 질문지, 개방형 질문지를 던져서 그 의견들이 하나로 수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작업을 델파이라 그럽니다. 이 델파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려요. 왜? 전문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걸리고 일단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조사가 계속 수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봅시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수렴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이죠.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실시한다. 델파이에 대한 설명 맞죠? 반복되는 설문을 통해서 패널의 의견을 수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델파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델파이입니다. 여기에서 나머지의 욕구 사정 방법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명목 집단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명목 집단이라는 것은 집단이긴 한데 명목상, 형식상 집단이다라는 게. 집단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집단 안에서 상호 토론이나 토의나 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단의 역동성이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명목상 집단이다라는 그러한 역동성이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집단 내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명목집단은 종이에다가 메모지에다가 자신의 의견을 적어서 제출한 다음에 그것에 나중에 그 의견들을 모아서 이제 숫자를 보여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숫자를 보여서 무엇을 한다? 네.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명목집단 기법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 초점집단 기법은 명목집단 기법과 반대죠. 초점집단은 집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다양한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에게는 뭐예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차 자료라는 것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위해서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것은 1차 자료예요. 2차 자료라는 것은 내가 연구를 하지만 내가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수집한 자료를 내가 가지고 와서 분석할 때에는 2차 자료라 그럽니다. 우리가 대부분 통계청의 자료라든지 사회 지표, 그죠? 사회 지표 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누군가가 했던 자료들을 제가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은 2차 자료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포럼이라는 것은 공청회와 같은 거예요. 공청회와 같은 것으로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지역사회 포럼과 공청회라 그러는데 둘의 차이는 지역사회 포럼은 지역 내 주체이고 공청회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최한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마을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자 모인 것이라면 지역사회 포럼이 되겠죠. 백인 원탁 포럼. 백인 원탁 포럼과 같이. 그런데 지금 저희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하고 있어요. 2022년 올해 수립해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계획을 올해 수립합니다. 올해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뭘 거치냐면 공청회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에는 왜 공청회라고 하는 거죠?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누가 수립하고 있어요?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역사회 포럼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공청회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많은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들을 끌어내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을 때 공청회라 그러고 지역사회 포럼은 주제가 조금 다르겠죠. 지역 내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견들을 개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은 백인 원탁 포럼과 같이 실시하는 것은 지역사회 포럼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6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방자치제도는 언제 우리가 과거에 실시되다가요 박정희 정권 때 이게 다 폐지가 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다가 언제 부활하냐면 1991년에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자체 단체장까지, 선거가 4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4년 뒤에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직접 선거로 선거를 하면서 우리는 뭐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방자치 제도를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는 언제부터? 1995년 7월부터 지자체가 도입되었다. 지방자치 제도 그리고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정부에 비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니죠. 반대죠.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꿔야 되고요.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자체
각각의 지자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는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이게 월등히 높아. 그런데 제주도는 낮아. 뭐 이러한 식으로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의 국가 차원에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지 예산이 지방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가 된다. 맞죠?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가 된다라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하나요? 1995년부터 뭐예요? 직접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뽑고 있죠. 그리고 올해 2022년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투표 다 하셨겠죠? 네, 올해 지방선거 너무 투표율이 낮아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선거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반드시 다음 선거라도 꼭 안 하셨던, 이번에 안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잘못됐죠?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로 민간의 참여가 약화된다? 아니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하면서 뭐예요? 공급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죠. 다양화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활발한 복지 공급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화가 아니라 확대 또는 강화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의미에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7번입니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예,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러한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도 계획에 포함되어지는 내용, 시군구 계획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특별히 어떻게요? 특별자치시가 있어요. 그죠? 세종시와 같은 특별자치시가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에서도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군구예요.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장계획에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는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 포함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굴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수집 및 관리방안, 일단 이 보장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통계수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맞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요 단순히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저도 이번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실시하는 제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제5기 계획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네 사람의 교수님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포함해서요. 여기에 저희 교수진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을 담아라라고 다양한 욕구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 이 전문가의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반드시 뭘 하냐면 행재정 계획까지 봅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이 계획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행재정 계획을 반드시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전문가의 계획과 담당 공무원이 행재정 계획까지 플러스된 완벽한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특별히 외부 환경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 어느 지역에 뭐 하다못해 이러한 계획은 잘 안 집어넣지만 문화의 집을 설립한다, 이것을 집어넣죠.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됐어.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뭐까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행재정 계획까지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계획을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모든 지역의 계획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다운받아서 아 요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면 이 지역은 이러한 식으로 앞으로 복지가 변화되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다. 그래서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까지도 뭐에 담고 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는 포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행재정 계획은 언제 한다? 행재정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행재정 계획을 그 다음에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시군구 계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고요. 68번입니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자문사항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사회보장계획에는요.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시도계획과 시군구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이렇게 각각 수립하게 됩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계획과 제주시 서귀포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거 진짜 모르는 시험 준비생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시도의 시와 시군구의 시를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도의 시는 울산광역시와 같이 우리 17개 시도 중에 시로 끝나는 그러한 시가 있죠. 울산, 대구 이러한 대전 이처럼 시로 끝나는 17개 시도 중에 시로 끝나는 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시군구는 뭐냐면 이 시도 안에 다시 우리 제주도 안에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시군구 단위의 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의 시와 시군구의 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 100명 중에 몇 분은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도와 시군구의 시는 서로 다른 시를 의미한다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는 시도의 계획과 시군구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우선 시군구의 계획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시군구의 계획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누구의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어디에 심의를 거치냐면 시군구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여기에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어디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군구 계획이잖아요. 시군구 의회에 보고합니다. 여기는 보고예요. 보고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도로 제출합니다. 시도로 제출해요. 자, 시도로 제출받았죠. 시도에서 제출받습니다. 쭉 해서 시도로 제출받아요. 그러면 시도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 그죠? 지역주민들 의견과 플러스 뭐를 하겠어요? 시군구에서 올라온 시군구 계획을 참고해서 여기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디? 시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여기도 어딘가에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시군구에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다 그러면 시도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어디에 보고하겠죠? 어디에? 시도기 때문에 시도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자, 보고가 끝나면 어때요? 제출해야 되겠죠. 어디에?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되 누구한테 심의받느냐?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도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군구는 시군구의회에 보고, 시도는 시도의회에 보고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시군구 계획인데 여기를 시도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 틀려요. 왜? 시도의회 보고 맞잖아. 보고 맞네? 아니에요. 시군구의회예요. 시도계획은 시도의회에 보고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에 이 계획을 시군구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 심의 자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는데 이때 심의하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문제 풀어봅시다. 사항이 아닌 것은 이네요. 시군구에, 시군구 계획이니까 당연히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자, 보장계획의 수립,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보장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이기 때문에 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자문하게 됩니다.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자문합니다.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시군구 밑에 읍면동이 있죠? 그런데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버리면 같은 시군구 안에서 읍면동별로 너무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니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하고요. 시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시도에서 하겠죠. 이처럼 하나의 조직 위에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이라 그랬는데 이러한 지역사회보장조사는 보통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시군구 단위는 시군구 단위의 조사를 하겠죠. 시군구 안에서 읍면동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을 하진 않습니다. 읍면동별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디? 당연히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 여기 시군구 계획할 때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을 뭐 하겠어요? 심의 자문해야 된다라고 바꾸셔야 되겠죠. 읍면동 단위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 단 구성 및 운영은 읍면동 단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것은 시군구에서 해줘야 읍면동 단위로 그 조직이나 구성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 시군구에서 해주지만 그 나머지 뭐 읍면동에 이러한 것은 안 한다. 만약에 지역사회 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69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역사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회장, 부회장, 이사 임기는 3년이고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업을 수행한다. 당연한 설명이고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맞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단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회를 둔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 시설과 단체에 우리가 그래도 눈여겨보아야 할 곳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죠. 공동모금회는 중앙이 있고 지회가 있는데 시도에 있는데 이 시도는 지회로 구성됩니다. 독립법인이 아니라 이 중앙에 그냥 지회로서 소속이 되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시도는 뭐다? 시도 단위에 있는 것은 지회다라는 거. 독립법인이 아니라 지회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이나 그 밖에 사회복지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복권을 발행한다. 사회복지 사업을 하려 그러면 복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사업인데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나요? 아니죠. 누구의? 복지부. 보건복지부. 기억하세요. 복권 발행 가능합니다. 누구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0번.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 중 서비스 제공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 제공 기능. 사회복지관 사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서비스의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관이요, 2012년에 5대 사업에서 3대 기능으로 바뀝니다. 그 기능에 따른 사업들이 존재하는데 3대 기능을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3대 기능은 이렇습니다. 2012년부터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질문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죠. 너무 쉬워요. 이 70번 문제는 답을 찾는 게 너무 쉬워요. 이 3대 기능만 알아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만 알아도 아, 사례관리는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답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린 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례관리에는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우리가 사례라는 것은 왜요? 복잡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공급자들이 뭐예요? 연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연계도 사례관리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걸 지역 조직화를 암기하시는 게 낫겠죠? 지역 조직화에는 복지 네트워크 구축이에요.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여기에서 실습 지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습 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역 조직화 안에 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민 조직화 여기에는 주민 교육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역 조직화고 여기는 주민 조직화예요.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주민 조직화 사업의 지역 조직화와 복지 네트워크 자원 개발 및 관리가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자, 지역이 커요? 주민이 커요? 지역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조직화 안에 주민 조직화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원 개발 및 관리는 어떤 거예요? 자원봉사 관리라든지 후원자 관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 관리와 지역 조직화 기억하시고, 서비스 제공은 가족 기능, 지역사회 보호, 교육 문화, 자활 지원 등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지역사회 보호 여기 있죠. 교육 문화 여기 있죠. 자활 지원 여기 있죠. 가족 기능화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나머지 네 개는 뭐예요? 서비스 제공 기능 사업 중에 하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관리는 3대 기능 중에 하나다라는 것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번엔 협의회예요. 주요 사업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여러분들 협의회 하면 중앙협의회가 있고 광역 단위의 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지역 단위의 협의회가 있어요. 중앙은 우리 한국, 그죠? 대표하는 협의회고, 광역은 17개 시도 단위에 있는 것이고, 지역은 시군구 단위에 있는 협의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중앙과 광역협의회는 필수예요. 필수. 두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은 둘 수 있다. 뭐를?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세 가지의 협의회가 중앙, 광역, 지역 모두 다 독립법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가 아니다? 지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회, 방금 우리가 배웠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시도 단위는 지회예요. 중앙의 하위 조직인 지회로 되는데, 협의회는 뭐예요? 모두 다 중앙, 광역, 지역까지도 독립법인이에요. 그러나 지역은 둘 수 있다예요. 지역마다 지역협의회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있는 협의회는 지역협의회조차도 독립법인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지문이죠. 자,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여러분들 교육훈련 많이 합니다. 특히 어떤 실무에 필요한 교육들 많이 하죠.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통보활동도 많이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진흥에서 우리나라 VMS 관리 협의회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부 문화 조성도 협의해서 하고 있죠. 또 대표적인 뭐 푸드뱅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협의해서 많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읍면동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자 여기 보세요. 한국이에요. 한국이라고 중앙이라고요. 중앙의 협의회가 한국협의회, 중앙에 있는 협의회가 읍면동이 위탁하는 사업까지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읍면동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은 할 수가 있어요. 왜? 중앙이니까 당연히 가장 위쪽에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어디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2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 여러분들 사회적 경제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주무부서가 어디죠?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뭐예요? 자활. 자활기업도 있죠. 자활기업은 어디서 해요? 우리가. 국기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어디에서 하죠?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합니다.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마을기업 있죠.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어디서 하죠? 행정안전부. 그래서 네 가지의 사업의 주무부처가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맞죠? 사회적 기업은, 여기서 사회적 기업은 뭐예요? 이익 플러스 사회적 가치. 두 마리의 토끼를 전부 다 쫓는 것을 사회적 기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익 추구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회적 기업은 당연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맞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대안 모델이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대안 모델.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980년대에 복지국가가 막을 내리고 신자유주의가 대두되면서 복지 예산이 줄어들어요. 복지 예산이 줄어들면서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 마련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기업을 통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대안 모델로서 더욱더 활성화됐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대안 모델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동조합이 아니라 여기에 또 뭐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서 좀 더 나아가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활성화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전부 다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운동이라는 건 뭘까요? 지역사회복지운동이라는 것은 지역의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위한 그러한 운동이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를 일반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활동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계층적 기반은 어떠한 계층을 기반으로 하냐? 지역주민 전체를 계층으로 하겠죠. 당연히 노동운동이나 여성운동과 같이 뚜렷하다. 아니죠. 이거는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은 지역주민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노동자, 그 중에서 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운동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어떤 계층을 기반으로, 말 그대로 기반하는 운동이죠.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역사회 복지의 운동에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지역주민 전체입니다. 이렇게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지역주민 전체가 되어져야 된다. 이처럼 특정한 집단이나 단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영역이다. 맞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 및 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협력 상당히 중요한 단어 맞습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에는 다양한 이념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념들이 여기에 묻어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왜? 지역사회복지 자체가 뭐예요? 일반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개별화, 다양화에 기반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념 자체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는 사회복지 전문가, 지역활동가,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등 다양하다. 다양한 것이 키워드죠. 맞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인 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특정 집단, 특정 계층을 위한 운동을 우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4번입니다. 주민참여와 관련이 없는 것 그랬는데, 자, 주민참여하면 아른스테인의 8가지의 단계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험에도 상대적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자, 8단계에 암기하는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좋으시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아른스테인이 얘기하는 8단계의 주민참여 8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주권을 협회에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여기에 8개의 단계가 있는데, 주민통제, 주민통제, 권한임, 협동관계, 회유, 그리고 상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치료, 조작. 그래서 총 8가지입니다. 주권을 협회로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자, 주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앞에가 누구의 권한이 가장 큰 거예요? 주민의 권한이 100%인 것을 주민통제라 그럽니다. 반면에 행정의 권한이 가장 큰 것은 조작입니다. 여기는 행정의 권한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주민의 권한이 크고 이쪽으로 갈수록 행정의 권한이 큰 것을 얘기합니다. 자, 주민 참여와 관련이 없는 것 찾아보죠. 지방자치 제도의 발달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죠. 맞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운동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을 기업도 마을 만들기 사업의 또 일환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지역사회복지 정책 결정 과정이다. 이것도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공무원 중심의 복지정책 결정과 권한에 관한이다. 이건 이거죠. 조작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죠? 행정의 권한을 키우는 것 아니죠. 주민 참여는 아무래도 주민의 참여가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 통제 권한 이인 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이처럼 공무원 중심, 즉 행정 중심의 복지정책 결정과 권한은 좋은 것이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주민 참여와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이죠. 공무원 중심의 복지정책 결정과 권한은 이거는 뭐예요? 중앙 집권할 때도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아른스테인의 8단계 마찬가지 주민 참여와 매우 관련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관련이 없는 건 몇 번? 4번이다. 4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75번입니다. 최근 지역사회 복지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최근이라 그러면 어떠한 개념으로 최근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가장 연도가 오래된 것, 빠른 것이라 그래야 되나, 이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약간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2016년부터 이루어지죠. 읍면동 맞춤형 복지전담팀, 읍면동 복지허브와 읍면동 복지허브와도 2016년이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축소네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 선도사업이죠. 선도사업으로 실시가 됩니다. 선도사업으로 실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좀 몰라요.
20회 시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축소가 잘못된 것이었으나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축소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20회 시험에서는 축소가 오답으로, 그러니까 잘못 설명한 지문으로는 맞는 건데 현 정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축소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때와 이때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실시됐다, 설치됐다는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 자체는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가 있는데 이때는 확대된 게 맞지만 지금 현 정권에서는 축소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복지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별도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조직이 재구조화되죠. 언제부터? 2016년부터 뭐예요?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뀝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된다. 언제죠? 2015년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내용이 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넘어가면서 복지계획에서 보장계획으로 언제? 2015년에 변경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축소는 적어도 이 시험을 출제했던 시기에는 잘못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교수님, 제가 교재가 조금 예전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로 계속 공부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예전의 교재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뭐는 정책론과 법제론은 내용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답이었던 것이 오답이 될 수 있고 오답이었던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책론과 법제론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변화되는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본 문제는 뭐예요? 지역사회복지론이죠. 그런데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아까 마지막 문제와 같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답이 될 수 있어요. 잘못 확신 있게 오답을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잘 체크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상으로 제20회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풀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1회 시험이죠? 네, 끝까지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